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It's alright.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입니다. 하얀 눈이 세상에 내린 날, 눈을 닮은 하얀 집을 만났습니다.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궁금증과 호기심을 안고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간 마이맨션, 이 집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계세요. 성영도 이한정 부부입니다. 도심 가까이 전원 느낌이 물씬 나는 곳에 위치한 유럽풍 하우스. 창문 위에 동판을 차양으로 얹은 모습이 독특합니다. 건설회사를 경영했던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 도심 한가운데 넓은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30년 후 자식들을 다 키우고 은퇴 시기가 되면서 부부만을 위한 집을 다시 지었는데요. 거실과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진 2층 집입니다. 이사 온 지는 3년 됐습니다. 이 도심 속에서 주택을 짓고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이 자연 속에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작으나마 이렇게 후장 텃밭이 있어서 직접 재배할 수 있어 좋고, 제가 또 원래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절별로 꽃을 키워요.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좋고 이 쾌적하고 힐링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산을 올라가면 개를 묶어놓고 저는 위에만 벗고서 이제 팔굽혀 피기 여러 가지 하죠. 저 일광욕을 좀 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집의 비밀을 밝혀야 할 시간인데요. 집 옆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아궁입니다. 서양식 주택의 한국식 아궁이, 겉다르고 속다른 반전 있는 집입니다. 현대식 거실에서 옛날식 아궁이까지 거리는 단 3초. 선생님, 정말 신기했던 게 문을 딱 열니까 시골집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궁이 하면 첫째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네. 그 어머니 생각나고요. 그 유년 시절 그리움, 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성도 예민해지고, 예,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아궁이를 때면 연기가 나잖아요. 또 이게 집 안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환풍기를 따로 달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요. 또 이쪽 문을 열어놓고 하면,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안채다 아궁이 들어놓으신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닭백숙도 하고 또 약재도 좀 다려서 건강음료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합니다. 예. 주인공이 가마솥에 푹 끓이고 있는 것은 정성의 맛 사골곰탕. 색깔부터 다르죠?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이 집의 보양식입니다. 3초 만에 시골 아궁이에서 현대식 부엌으로 돌아와 먹는 재미, 정말 특별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먹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만나면 항상 이렇게 끓여서 그릇에다가 포장해서 한 7개 정도 해갖고 다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아흔 친정 어머니의 입맛도 돋우는 시원한 동치미. 한 맞으며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진 거라 그 식감이 틀려요. 이렇게 상당히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아 진짜. 친정 어머니와 일곱 형제들은 이 집에 모여 자주 식사를 하곤 한답니다. 덕분에 우애도 깊어지고 훈훈한 웃음꽃이 핍니다. 청주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원한 조망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을 지나서 이번에는 후끈후끈한 황토방으로 가볼까요? 흙인데 뭐 무더운 것도 없고 예. 이렇게 만지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예.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예. 이 황토방은 건강을 위해 벽과 바닥은 황토, 천장과 걸레받이는 편백과 향나무 모두 천연 자재로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 따뜻해요 이 공간은. 예. 보통 겨울철에 이 공간을 따끈하게 해놓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전 다른 데서 저 온돌에서 자고 일할 때보다 네. 첫째는 몸이 가볍고 술 한잔 하고 와서 잠깐 누워있으면 깨어나요. 네. 쫙 풀리시는구나. 예, 쭉 풀리고 네.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좋아요. 이 찜질방이 특이하잖아. 예, 좀 딴다고 좀 공법이 틀리죠. 아, 그래요? 뭐 어떤 공법이 있는데요? 예. 어떤 공법이냐면요. 우리나라 원래 온돌 문화 중에 항아리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닥에 항아리가 17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항아리 17개가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항아리가 들어가는 거랑 따뜻해지는 거랑 무슨 원리거든요? 아, 항아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해서 방이 식으면 항아리에 있는 열이 다시 위로 올라와요. 항아리 구들은 땅을 파 항아리를 묶고 그 위에 황토, 자갈, 벽돌 순으로 쌓고요. 아랫목에는 현무암, 윗목에는 화산석을 올린 후 황토를 바르는 공법인데요. 따뜻한 공기가 순환돼서 온기가 오래 간답니다. 항아리 17개에서 열이 뿜어져 나온다니 그 효과는 대단하겠죠? 이렇게 시공을 하면 한 3일에서 5일은 따뜻해요. 그럼 바뀐 아궁이에 불 한번 떼면 예. 이 황토방은 한 5일 정도 뜨끈하게 예. 예. 좀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보니까 사방이 황토이기도 하고 예. 바닥도 흙으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흙가루 같은 건 안 날리니까? 예, 흙 안 날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인데 그 느릅나무 뿌리에다가 찹쌀풀을 살짝 써서 그거를 황토흙이랑 붓으로 발라가면서 미장칼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문지르면 나중에 이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한 5번 정도를 해줘야지 돼요. 1층 비밀 공간이 황토방과 아궁이라면 2층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2층 거실 문을 열고 집을 나가는 부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2층과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산책하는 일. 30분 정도의 코스로 산길이 가파르지 않고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데요. 함께 산책해 볼까요? 전국 올레길을 소개하는 해설사로도 활동하는 아내는 진돗개 새로미와 함께 뒷산을 한 바퀴씩 돌면서 체력을 쌓고 있답니다. 근데 왜 2층 왜 가시지 했더니만 어머 바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네요. 네, 이 뒷뜰도 활용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문을 냈습니다. 저희만 다닐 수 있는 거기 길이에요. 아, 이렇게 위험해. 네, 저희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앞에 바로 산책로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다들 부러워해요. 친구들은 네. 여기서 산다니까 한번 와서 자고 간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더니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위치 좋은 데를 선정했느냐고. 진짜 딱 부부의 전용 산책로에다 우리 그렇죠. 강아지까지도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건강 챙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산을 품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연 속 삶 그대로 시골의 향기를 품고 생활하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다운데요. 앞으로 부부는 이 집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까요? 선생님, 제가 이 집 구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두 분 얼굴에 항상 미소가 담겨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으로 이렇게 뛰쳐나오게 돼요. 제 눈길, 손길,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 식물, 또 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분과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옛날하고 똑같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다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 영원히 제 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 분이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사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늑함, 따뜻함, 한가로움과 잘 어울리는 단어, 집. 집으로 가족들을 초대하고 매일 산책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일도 따스한 마음과 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전원생활의 감성과 따뜻함이 모락모락 묻어나는 공간.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집의 모습이 아닐까요? 따뜻한 아궁이와 황토방이 있는 마이 네이션!